두통이 좀 잦으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. OX 토의해 주시죠. 뇌에서 신호를 보내는 거잖아요. 네. 자, 정답 들어주세요. 하나, 둘, 셋. 남성 팀은 O, 여성 팀은 네. X. 네. 자, 만약에 이 오중태 군이 정답이 아니시에는 오중태 네. 군을 바로 여기서 보내겠습니다. 네, 집에 가라고. 마이크 떼고 나가는 걸로. 네. 일단 이유를 들어보세요. O 왜 올까요? 아, 이게 하품이랑 똑같은 원리죠. 이게 뇌졸중이 의심된다고 이 머리 통해서 이제 신호를 보내는 거죠. 네. 신호를 보낸다. 네, 아닙니다. 살아야 되니까. 아닙니다. 네. 자주 오는 게 아니라 얼마나 아픈지. 그거에 따라 달라. 근데 자.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거든요. 네. 뒷골 땡기는 거 조심해야 된다. 그렇죠. 예? 이게 뇌에 무슨 문제가 발생, 혈관이 다 타고 올라가니까. 지금 김학래 씨도 오 생각인가요? 뭐예요? 오죠. 틀리면 두 분 다 보낼게요. 자, 두통이 잦으면 뇌졸중을 의심해야 한다. 과연 O일지 X일지 정답 화면으로 공개합니다. 였습니다. 장동민 선생님 X네요. 네. 두통의 원인은 뭐 수백 가지가 넘거든요. 그래서 온갖 것들이 다 두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주 생긴다는 것은 사실은 큰 위험 문제는 아니고요. 오히려 얼마나 강하게, 얼마나 세게 왔냐가 사실 중요한데요. 만약에 최근 들어서 너무나 경험하지 못한 아주 급격하게 심각한 두통이 생겼다. 그러면 뇌졸중을 의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. 예.